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410페이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 문제 정도는 출제되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면 돼요. 자, 410페이지를 먼저 보자고요. 자, 410페이지 보시면 적용범입니다. 자, 일단 모든 상가 건물 임대차가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환산보증금이 서울을 기준으로, 서울만 기억하시면 돼요. 9억을 초과하지 않는 상가 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돼요. 환산보증금 계산한 방법은 우측에 나와 있는데,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이죠. 자,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해가지고 산출된 것이 환산보증금이고요. 이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9억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9억을 초과하면 다시 좌측입니다. 그러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무슨 법이 적용되느냐? 그때는 민법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민법상 임대차인 거예요. 9억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대항력은 인정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이길 날 9억을 초과하는 상가 건물에 대해서도 대항력을 인정해 주고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우선변제권 인정하지 않아요. 실제로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안 해줍니다. 안 해주고 해준다 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선변제권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계약갱신요구권은 인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9억을 초과하는 상가 건물 임대차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다만 1년이라는 최단 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존속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1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2기가 아니라 3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지당한다. 요것도 적용해 주고요. 그 다음에 권리금 보호 규정도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잊지 말 것은, 자, 보세요. 자, 계약갱신요구권 인정에 대해 9억을 초과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렇지만 1년이라는 최단기간 보장하지 않고요. 또, 법정갱신에 대한 규정도 상가 건물 임대차 규정이 아니라 민법상 규정에 적용된다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가 적어놓진 않았지만, 이거는, 9억을 초과하지 않는 상가 건물의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본격적인 내용이에요.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죠. 최단 기간이 1년이 보장이 됩니다. 또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자, 요구하는 기간은 만료 전 6월부터 1월이에요. 만료 전 6월부터 1월. 요거는 상가고. 주택은 만료 전 6월부터 2월. 이게 개정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상가 건물은 만료 전 6월부터 1월. 주택은 만료 전 6월부터 2월이라는 거. 요거 꼭 구별해서 기억해 두시고. 최근에 개정된 것이니까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자, 아무튼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가 건물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상가 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저 보시면 3기분의 차임을 연체한 바가 있는 경우, 또 서로 합의해서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또 임차인이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또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한 경우 내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해야겠다는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하려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그 계약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출제가 잘 되니까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다음 법정갱신이죠. 요건은 주택은 뭐죠? 만료 전 6월부터 2월이었잖아요. 상가는 뭐죠?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나가라는 등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상가 건물은 법정 갱신이 됩니다. 존속 기간은 또다시 1년입니다. 1년.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지할 수가 있고요. 임차인이 해지 통지를 하게 되면 3월이 경과하게 되면 소멸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증액 청구, 차임이나 보증금에 대한 증액 청구 100분의 5, 5%를 초과할 수가 없고요. 1년 이내에 또 하지 못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올해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시험 문제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물어본다면 요 권리금 회수 방해입니다. 자, 일단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언제요? 종료 전 6월부터 종료시기입니다. 만약에 방해한다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그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신규 임차인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그 다음에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현재 임차인의 권리금이 예를 들어서 뭐 9천만 원이고 새로 들어와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신규 임차인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이 예를 들어서 뭐 1억이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낮은 금액이 손해배상이니까 낮은 금액입니다. 9천만 원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지금 만료 전 6월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은 새로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야. 그러면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 주고요. 그 신규 임차인이 임대인과 계약을 함으로써 권리금을 뭐 하게 돼요? 회수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방해했느냐? 임대인이 지가 권리금을 수수 받은 경우 또 아니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신규 임차인에게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다음에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죠. 이런 네 가지 사유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헷갈리나요? 이런 겁니다.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을이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최초 들어올 때 권리금을 얼마를 줬냐면 9천만 원을 들어왔는데 임대차액이 끝나가지고 이 권리금을 회수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요 갑과 새로운 신규 임차인을 데려와서 갑 가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할수 있도록 을은갑에게 주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주선을 해줘서요. 주선을 해줘가지고 갑과 병이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하면 요 병으로부터 을은 권리금을 뭐할수 있는 거예요? 회수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갑이 첫째, 요 병으로부터 지가 권리금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면 을은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병이 을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갑이 주지 말라고 해서 못 받았어요. 이게 뭐죠? 두 번째, 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죠. 또 아니면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하도록 주선을 했는데 갑이 느닷없이 엄청나게 큰 금액의 보증금이나 또는 월차임을 요구하는 바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고요. 그러는 바람에 권리금 회수하지 못한 경우. 그 다음에 아니면 별 정당한 이유 없이 병가 임대차 계약 체결을 못하겠다라고 거절하는 바람에 권리금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을은갑에게 무엇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둘 중에 낮은 금액. 자기가 낸 권리금은 9천만 원, 병이 주기로 한 권리금이 1억이라면 둘 중에 낮은 금액이니까 둘 중에 낮은 금액인 9천만 원을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요 손해배상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느냐?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3년이라는 기간도 기억해 두시고, 언제부터 3년이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따로 정리할 필요는 없겠죠. 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문제는 주택임대차와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돼요. 자, 이제 418페이지 오시면 이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관한 법률입니다. 양이 좀 많습니다. 양이 좀 많고, 그래서 요약집 내용도 좀 많은 편이긴 한데, 양이 어차피 한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 집합건물법은 양이 많다는 이유로 너무나 지엽적인 부분, 자세한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의외로 문제를 풀 수가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요. 제가 정리해드린 요 요약집 부분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든다는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418페이지 오시면 구분소유권에서 개념이 나오죠. 일단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요. 또 구분소유 의사가 표시가 되면은 또 우리가 전유 부분이라고, 이 전유 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부분은 우리가 전유 부분이라고 하고, 요 전유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요. 또 구분 소유 의사 내지는 행위가 있으면 전유 부분이 되고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는 거죠. 따라서 집합 건물이 성립하게 되는 시점은 구분 소유 의사가 표시가 되는 시점이에요. 건축물 등장에 등록하는 시점이 아니고요. 또 등기부에 등기된 시점이 아니죠.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 소유 의사가 대외적으로 표시가 된다면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안 됐더라도, 아직 등기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집합 건물이 성립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이런 전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공용 부분이라고 합니다. 일단 공용 부분과 구분 소유권은 일체성을 띱니다. 따라서 전유 부분이 처분되면 공용 부분도 자동으로 쫓아가고요. 자동으로 쫓아간다는 말은 아파트 같은 집합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전유 부분만 이전 등기 받으면 공용 부분은 등기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쫓아온다는 얘기고요. 또 공용 부분에 대한 권리는 절대로 분리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입니다. 따라서 구분 소유자의 전원의 동의가 있더라도 공용 부분을 따로 분리 처분할 수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의 공유가 되는데, 공유 지분은 전유 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공용 부분은 어떻게 사용하냐면 용도에 따라 사용합니다. 누가요? 구분 소유자가. 자, 지분의 비율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유 지분과 상관없이 용도에 따라 사용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결국 연체관리비거든요.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관리비가 연체된 상태에서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인 매수인이나 경락인에게 그 연체관리비가 승계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법은 공용 부분에 대한 연체관리비는 승계가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유 부분에 대한 연체관리비는 승계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의 문제인데, 만약에 아파트 관리 규약에 전유 부분에 대한 연체관리비도 승계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그 아파트 관리 규약 자체가 무효인 것이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 규약에 전유 부분에 대해 연체 관리비가 승계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공용 부분에 대해 연체 관리비만 승계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원금만 승계됩니다. 연체 관리비 중
원금만 승계되지 연체료가 승계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용 부분에 대한 변경은 이게 최근에 개정된 부분입니다. 개정된 부분인데, 개정된 부분인데, 지금 4번에서 공용 부분 변경해서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림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지 마시고, 뒷부분에서 변경된 내용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번에 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 그 418페이지에 4번 공용 부분에 변경해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은 개정된 부분이니까 따로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 냅두기로 하고요. 자, 교재를 잠깐 보시죠. 구분 소유권의 개념 해가지고 지금 419페이지 보시면 개념이 나왔죠.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판례는 등기 등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분 소유 의사가 표시가 되면 그것만으로도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공용 부분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죠.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421페이지 오시면 건물의 대지가 나오죠. 일단 구분 소유자 가지고 있는 토지 사용권 우리가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고요. 요 대지 사용권에 대해서는 일체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유 부분이 처분되면 대지 사용권도 자동으로 쫓아가고, 대지 사용권에 대해서 별도로 뭐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다만 또 일체성이 있기 때문에 대지 사용권만 따로 분리해서 뭐 하지 못합니까? 처분하지 못합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공용 부분의 경우에는 절대적인 거예요. 따라서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더라도 공용 부분은 분리 처분할 수가 없는데, 대지 사용권만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규약으로 분리 처분을 가능하게 할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특히 규약에 만약에 분리 처분하지 못한다라는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규정을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선 등기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고, 421페이지 상단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자, 422페이지 오시면 제4절 구분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가 나와 있는데, 일단 앞에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자, 2번 공용부에 대한 권리 의무에서 1. 공용부의 기수는 구분 소유자의 공유다. 2. 어떻게 사용하느냐? 용도에 따라 사용하게 되고, 3. 지분권은 평등한 것이 아니라 전유 부분의 면적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4. 공용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은 연체 관리비이니까 꼭 기억해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박스 밑에 공용분의 변경이 이번에 개정된 사항이 지금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요 422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억하시고, 특히 앞에 418페이지 그 박스의 4번은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리시고, 요 422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으로 기억하시고, 이번에 최근에 개정된 내용이니까 출제가 훨씬 높아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422페이지 하단에 공용 부분의 변경은 별표 5개 쳐놓으시고 꼭 기억하세요. 자, 공용 부분을 변경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원칙이 몇 분의 몇이라고요? 3분의 1. 과거에는 4분의 3이었잖아요. 이제는 뭐죠? 3분의 2예요. 근데 만약에 개량 행위로서 과다한 비용이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3분의 2가 아니라 통상의 집행결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용 부분을 변경할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러한 공용 부분의 변경이 구분 소유권이나 대지 사용권의 범위 내 내용을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라면 그때는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자,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공용 변경. 자, 원칙 몇 분의 몇이요? 3분의 2 이상의 찬성. 계량 행위로서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으면 통상의 집행결의.
마지막으로 이런 공용 부분의 변경으로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의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 별이 5개입니다. 자, 그다음 323페이지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가 나오죠. 일단 공동의 이익에 반한 행위에 대해서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이러한 정지 청구는 구분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인 또는 집행 예우로 지정된 자가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2번째, 사용 금지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용 금지 청구는 옆에다 메모해 두세요.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요. 또 아니면 법원에다가 경매를 명령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도 몇 분의 몇이죠?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마지막으로 그러한 의무를 위반한 사람이 세입자 같은 점유자인 경우에는 이때도 임대인 구분 소유자에게 임도해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도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거 메모하시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첫째, 전유 부분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두 번째, 대지 사용권이 없는 구분 소유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 대지 사용권자는 구분 소유자에게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넘겨보시면 3번은 뭐 특별한 거 없고, 그 다음에 4번 분양자의 담보 책임이죠. 이 담보 책임에 대해서도 최근에 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가끔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깊이 들어가면 양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박스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기억할 거. 자, 우리 민법상 담보 책임은 임의 규정입니다.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도 유효한 거예요. 민법에서는. 다만 집합건물법으로 오게 되면 민법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이런 담보 책임은 매도인인 분양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쉽게 말하면 이 분양자가 망하면 그때는 2차적으로 시공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요. 이런 담보 책임의 기간이 있는데 10년입니다. 존속 기간인데 10년이 있고 5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냥 10년이라 하자고요. 10년. 그래서 집합건물의 담보 책임 기간은 원칙이 10년이다. 다만 그 10년을 계산한 시작점, 기산점은 전유 부분인 경우에는 인도 한 날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공용 부분인 경우에는 사용 검사일 또는 사용 승일부터 시작하게 된다는 거, 요 기산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425페이지 오시면 관리단 및 관리인과 규약 및 집행가 나오죠. 일단 관리단은 뭐냐? 구분 소유자의 모임을 말한다. 이 관리단이라는 것은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구분 소유자가 단두명 이상이 되면 당연히 구성되는, 당연히 성립하게 되는 모임이고요. 이런 관리단의 대표를 우리가 관리인이라고 하는데 관리는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만 선임 의무가 있고요. 이 구분 소유자의 대표인 관리인은 꼭 구분 소유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세입자일 수도 있고요. 임기는 2년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하게 되고 구분 소유자의 대표인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는 꼭 있는 게 아니라 규약으로 둘수 있습니다. 두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둘 수가 있는데 뭐 하는 모임이냐?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하는 모임이고요. 조심할 것은 이 관리인의 사무를 감독하는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 소유자이어야 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규약입니다. 규약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규약을 처음 만들 때, 설정할 때도 4분의 3 이상의 찬성, 변경할 때도 4분의 3 이상의 찬성,
폐지할 때도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고. 근데 관리단 집회죠. 일단 구분 소유자의 모임을 관리단 집회라고 하는데, 이러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려면 일단 관리인이 소집하는데, 집회 일주일 전까지 회의 목적상을 명시해서 통지해야 되고요. 이러한 소집 절차를 생략하려면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소집 통지로 통지하지 않은 다른 사항에 대해서 의결하게 된다면, 그때는 그 의결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추가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게 뭐냐면, 자, 42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일단 1년에 한 번씩 하는 정기관리단 집회가 있어요. 관리인이 소집합니다. 근데 구분 소유자도 관리인에게 관리단 집회 소집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 관리단 집회 소집을 위한 요구 의결 요소는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찬성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427페이지 오시면 4번 의결권이 나오죠. 자, 의결권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의결권은 전유 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의결권이 결정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 5번 의결 방법입니다. 자, 의결 방법은 서면으로도 할수 있고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수 있어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만약에 구분 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있다면 집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그 의결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여섯 번째, 점의자 의결 진술권이죠. 일단 여기서 점의자는 구분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들을 의미하고요. 세입자인 점유자는 구분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의결권이 없고요. 다만 자신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가 있을 뿐입니다. 자, 교재 없는데 하나 추가로 좀 기억하죠. 다만 그 집회가 관리인을 선출하기 위한 집회인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 의결권을 점유자가 행사할 수 있다는 거 하나 추가로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재건축이 나오죠. 재건축에 대해서도 요 그림이 나와 있는 대로, 428페이지 그림이 나와 있는 대로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재건축하려면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5분의 4의 개념에 대해 우리 판례는 전체 주민의 5분의 4가 아니라 각 건물별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요.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참여 여부를 서면으로 채고합니다. 서면입니다. 서면으로 채고하게 되고요. 반대죠는 2월 이내에 회답을 해줘야 되는데, 회답을 하지 않으면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확정이 됩니다. 이러한 채고 절차를 거쳐서 참여를 거부하는 분들이 확정이 된다면,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 청구해서 재건축하면 된다. 대략적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복구입니다. 자, 멸실된 일부가 멸실돼서 복구하려고 해요. 근데 만약에 그 멸실된 부분이 건물가액의 2분의 1 이하라면 통상의 집회하기를 과반수의 찬성으로 복구 결의하면 되는데, 만약에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복구하려고 할 때는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집합건물권까지 끝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등기 담보대나 법률,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